자, 이번에 할 게임은 가자 인터넷 이제는 아니죠. 비트코인 모의 투자, 비트코인 온라인 모의 투자라는 게임이고요. 이번에 비트코인 붐이 와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죠. 저는 주식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청은 모르는데 그걸 컨셉으로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 별줄 모르 4.8짜리 게임이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깔았습니다.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설명도 안써 있고 나가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침 저기 한강이 보이는군요. 한강 구경은 뭔데? 아, 이렇게 계속하기. 아, 계속하기랑 한강 구경 똑같은 거구나. 세력 순위 주변 게임이 투자 게임 시작 이렇게 있네요. 일단 내 게임으로 시작을 하죠. 존버해라. 거래소를 선택하세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죠. 주식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코인원으로 해보죠. 같이 플레이하는 유저의 랭킹이 남은 시간, 갱신 시간.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세요. 아, 이거 눌러서 사는 거요? 나 제일 비싼 거 살래. 구매. 한 개. 이러면은 갱신되는, 아, 갱신되고 이제, 야, 사람 되게 많아. 비트코인. 아, 이렇게야? 야, 장난 아닌데. 올라갔지, 이거. 올라가는 거 사자. 풀매수. 갱신 대봐. 자. 이제 어떻게 판매? 판매 한 개, 판매 풀매도 이러면은 1600. 아, 이렇게 버는 거야? 야, 이거 빠져들 만하다 사람들. 되게 제 게임 재밌게 하자면, 근데 나 부가적으로 뭐할수 있는 거 있어? 그냥 계속 매수하고 이러는 건가요? 갱신 보고 또 상승했네. 뭐가 떨어졌어? 떨어진 거 살래 이번엔. 풀매수. 남자 하면 한 번에 매수하는 거지. 27% 떨어졌네? 얼마 올라가는 거야? 이거 다 매수면은 크게 차이는 없네. 그냥 뭐 골라서 올리는 거네요. 자. 뭐야? 아, 다 날린 거야? 주변 게임이 뭐야? 주변 게임이. 아, 세력 순위 투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기본금. 이번엔 비싸 말래. 1,000만 원에서 내려간 거 47%다. 이거 살래. 구매. 풀매수. 뒤안 보는 거지. 이렇게 해서 다 해가는 거구나. 22,815위. 자. 47%면 제일 낮을 때니까 더 낮아지게 설마? 그치. 이러면은, 판매, 10개 팝니다. 10개 팔고요. 낮아진 거 없어? 60% 낮아졌어. 62%다. 이거 살래. 풀매수. 가자! 가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이거 빠졌. 뭐야? 풀매도. 뭐 샀더라, 내가? 이거 샀나? 아, 이렇게, 아, 벌렸죠, 일단은. 지금도 부족한 거야, 이거 사자. 풀매. 좋아, 좋아.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그치. 아, 15초 뒤에 된다. 43% 이거.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가자. 5, 4. 마지막에 갱신되고 그리 끝나나 보다. 1불. 한강은 안 가겠네. 수익금 2,657만.
마지막 건안 됐네요. 계속하기. 로비로 돌아간다. 로비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나 보네요. 그럼 이제 뭐된 거야? 어떻게 다 돈은 돈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돈이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거는 아 이거는 현금 결제를 해서 하라고? 야 이거 대단하다. 너무 티가 안 나. 잘 만들었는데 재밌는데 이걸 이렇게 발빠르게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네요. 업비트 한번 해보죠. 이런 거를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게 게임을 만들었다는 게. 뭐 어쨌든 이런 게임도 있고요. 업비트는 뭐안 되는 거야? 내가 아이디를 했잖아. 구매, 풀매수, 영원. 아, 풀매도. 야, 500%는 뭐냐? 나 500%에 걸어볼래. 500%에 걸어볼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저거. 1000%도 있는데 500%가 뭔가 느낌이 좋아. 좋아. 내 생각에 이거 한 방이다. 한 방에 끝난다. 한 번에, 한 방, 한 방에, 한 방에. 야, 되게 잘 만들었다. 나별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이런 것도 있네 하고 했는데, 5천만 원 됐는데? 제일 낮아진 거 없어? 나 이거 올릴래, 이거. 이거 하고 재밌어서 주식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제작자 내 생각에는 살해당한다. 이거 하고 주식에 빠져서 주식하는 사람한테 이거 1등하고, 아, 나 주식 천재인가봐 하고 주식하고 다 날려먹고, 막 제작자 죽이고 자살하는 거 아니야? 난뭐이 정도 했으면 이제 빼도 될것 같은데, 뭐 한번 해볼까 하나 더? 다 올랐어, 다 올랐어. 어머, 세상에. 야, 이거 완전. 너무 이거. 풀매수. 17,000. 17,000이 아니라 1억 7,700만 원이라는 뜻이구나. 야. 저런 돈 만져볼 수가 있을까, 내가 현실에서? 게임에선 많이 만져. 난 게임만 하면 뭔가 잘 터지더라고. 쓸데기 없이 뭐 가챠 게임 하면 가챠나 잘 나오고 로또나 한번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자. 제일 낮은 거 사니까 그냥 오르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되게 길다 근데 이게 이 선택하는 그에 따라서 계속 이겨. 난이도 좀 쉽게 만들었나 봐. 봐봐, 지는 사람도 있네. 세포기업. 아니 아니. 도. 어때? 14% 상승. 아, 좀 적게 올랐네. 68% 올랐다. 마이너스 57%. 이번엔 약간 변수를 두고 싶은데? 올라간 거 하자, 이번에는. 망하면, 이제 그만 하고 싶어. 이기고 도망가는 게 승자지, 진정한. 뭐, 또 올랐어? 계속해. 이걸로 한번더 하고, 이기고 빼야 진정한 승자 아니야? 비트코인. 아, 이게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난 비트코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리플코인은 내가 채팅창에서 봐서 들어봤는데, 되게 많나 보다, 종류가. 아, 망했죠, 지금? 이런 겁니다. 아, 어디서 내 거? 이건가? 아, 많이 나. 존버에. 존버에. 비트에 걸렸어.
평단, 야, 되게 전문적인 지식도 있네. 평단, 뭐, 얼마. 자, 그럼, 이런 게임이고요. 도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수 있게 됐네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쑥 떨어지고, 뭔가 지금 처음에 스타트 지점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비트코인에 관련된 게임도 있다는 거알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특이한 게임이니까 한번 좀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